대세용 가보자. Number 13. Is everything set for tomorrow's summit meeting? 자, 제일 처음에 첫 번째 문장 듣고서 우리 감 잡아야 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Is everything set for tomorrow's summit meeting? Is everything set?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었나요? For tomorrow's 무슨 meeting? Summit meeting. 자, 일단 summit meeting 하면은 뭐예요? Summit 자체가 극상의 최고의 뭐 이런 뜻 가지고 있죠? 자, 그러니 그 일단 소재 자체는 뭐다? 이 정상회담이라는 거, 그거를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느냐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I've confirmed everything with the organizing committee. 자, I confirmed everything with the organizing committee 해가지고 오케이 나왔죠. 어떤 거? Confirmed 나왔으니까. 그죠? 그랬던 질문 And all the participants have arrived safely? And all the participants have arrived safely? 자, 일단 지금 이 문장 자체로 봐서는 평서문이죠?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그 영어 배울 때는 뭐 그 질문은 주어 동사 어순을 바꿔서 물어본다고 하지만 이거는 문법적인 부분이고 실제 spoken English, spoken Korean의 경우에는 그게 다 무시가 되죠. 그렇지? 그 완성된 한국어로 뭐 얼마나 잘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거의 다 문법학에서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 이제 그거를 최대한 이제 탭스도 이렇게 지금 집어 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만 올리면 뭐가 된다? 기본적으로 의문문이 되죠. 자, 그거 그냥 챙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참석자들이 제대로 도착했나요?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잘 도착하셨습니까? 그랬더니 A에 A. Oh, I'm sure there's no danger of that. B. I'm sure there's no danger of that. 나왔는데 자, 잘 도착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럴 위험은 없어요. 이게 동문서답이에요. A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잘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참가자들이 다 안전하게 도착했습니까? 그럴 위험은 없어요. 그러니까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도착하는 게 위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A가 답이 아닌 거지. 근데 얼추 딱 들으면은 A가 정답 같아 보이는 그러한 그 상황이었었고요. 근데 B번은 Yes, they're at a group dinner right now. Yes, they are at a 뭐래요? Group dinner right now. Group dinner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단체로 dinner. 아, 우리 단어 하나 챙깁시다. 이거 무슨 뜻? 만찬이죠, 만찬. 네. Somebody가 조그맣게 저녁 이러고 있는데 자, 자, 보통 그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좀 성대하고 거나하게 먹는 게 보통은 저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디너가 저녁이 됐는데 원래 뜻은 만찬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루 중 가장 잘 먹는 그런 시간을 만찬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 그룹 디너 어떻게? 뭐하고 있다? 아, 그룹 만찬을 하고 계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었고 일단은 13번은 매력도가 A가 제일 높았는데 다른 거 하신 분 있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거 하셨나요 혹시? A 말고? 예, 네, 그쵸. 이건 이제 그 다 A로 몰아넣은 거였고 혹시 다른 건 답변해 봅시다. E. Everything except one hotel reservation. 자, everything except one hotel reservation. 그 호텔 예약 그거 하나 빼놓고서 다 괜찮대요. 자, 이거는 뭐야? 호텔 예약만 빼고 다 안전하게 도착했다? 지금 사람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데 상황에 대해 얘기했죠? 그게 답이 안 되는 거였고 D. I'll check whether the committee planned to. I check whether the committee planned to. 자, 그 whether the committee planned to 그러니까 위원회가 planned to 계획했는지 체크해 볼게요. 역시 거리가 멀고 얘가 13번이 지금 난이도가 높았던 이유는 다 이게 맥락에 맞는 그런 그 응답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좀 사람을 많이 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패턴이었던 거였어요. 됐죠?